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에 나온 내용인데, 일단 이 그릇이 역시 벙어리 뛰었습니다. 왜냐? 남자분도 그런 게 있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뭔가 좀 후구짓을 하는데, 그게 왜 후구짓을 하는지 잘 몰라요. 아마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해서 지은 것 같은데, 잘한 게 아니야. 장시찬을 의미해서 벙어리 뛰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방송에서 뭐 선짜리 소개팅 후기는 제가 무수히 많이 다뤘습니다. 예. 한 3, 400개 다룬 것 같아. 아니, 더 다룬 것 같아. 500개는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제가 뭐 소개팅이나 선짜리 후기 그런 걸로 아마 영상을 보고 유입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거 보면 허파가 뒤집어질 겁니다. 왜냐? 야, 나이는 나이 들어 먹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네. 뭐 어쩌다 한두 명이 그러면, 아, 그래. 뭐, 모든 사람이 다 정상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저 나이 때 분들 자체가 상태가 다안 좋아. 이상하게 여자분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결혼 안한 나이들 여자분들 중에, 좀 멘탈적으로, 의심 가는 분들.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제가 봤을 땐좀 비정상인 냄새가 나는데, 좀 그런 분들, 자신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럼 결혼식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분이 그 소개팅 후기를 적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38 모든 간호사 여자 하나 선봤는데 두 번째도 밥 먹었는데 계산할 때마다 화장실 가길래 세 번째 먹을 때도 화장실 가길래 계산 안 하고 주차장 가서 차 끌고 집에 갔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얼핏 보면 이분이 뭔가 참교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 물소입니다. 완전 물소야. 제가 이분한테 벌 드리고 좀 패폭을 했습니다. 패폭을 했어.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하던 말. 그게 뭐냐 하면 여자 나이 35 이상이면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만나지 마라. 이거 한번한게 아닙니다. 제가 했을 때 100번 했어요, 이거. 결혼사 할 때마다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그 한국 나이 89년생부터. 아마 이제 두달 지나면 90년생까지야. 여자가 예뻐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뻐도. 나이 많은데 예쁘면 예쁜 것도 문제 있어요. 예쁘면 더 문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저 나이 때 예쁘면, 와, 그래도 내가 잘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의심을 해야 돼, 요즘에는. 아니, 저렇게 외모가 저 나이 때 치고는 괜찮은데, 왜 결혼을 못했지? 뭔가, 외모만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뭔가 하자가 심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의심을 해야 돼, 더. 예쁘다고, 와, 내가 이 나이 때 이런 여자 지금 아니면 어떻게 만나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물소야, 물소. 아마 이 벙어리 친구들이 나이대가 있는 분 같은데 혼날 건 혼나야 돼요. 내가 얘기했죠. 왜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나이대 분들. 제가 여자분들 버릇 고치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몇 탄인지 못하는 여자들 버릇 고치려면요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 관심을 안 주면 돼요. 아무 관심과, 만남을 안 하면 됩니다. 왜냐, 한국 여자는요, 관심을 맹목적으로 요합니다. 맹목적으로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관심을 안 주는 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자분들 인스타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엄청 많이 하죠?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이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관심. 관심 종자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여자는. 기본적으로 기회는 한국 여자 이꼴 관심 종자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종자예요. 그러니까, 어그로를 안끌 뿐, 관심 맹목적으로 많이 바래.
나르시시스트 여자분들 많아진 이유가 자꾸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관심 받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를 많이 하는 거야. 인스타가 만약에 자기만 보고 치울 것 같으면 안 하죠. 누구나 다 열려있잖아요. 여자들이 인스타를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쁘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거를 봐달라는 거잖아. 뭐 주변 같은 여자들이 봐달라는 것도 있지만 남자분들이 봐주고 나한테 추파 날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많이 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 여자들이 요즘에 관심에 목을 매요. 관심에 엄청나게 목을 매. 그래서 관심 못 받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럼 한국 여자들이 왜 관심에 목을 매냐? 어릴 때부터 관심을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야. 부모님이 공주님처럼 이렇게 띄워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어른들이 예뻐하고 공주님 공주님 스타 보니까 진짜 공주님인 줄 알아. 그리고 20대 이제 가장 예쁠 때 또 남자들이 또 치켜 세워주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아는데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우울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울해진 이유가 나이 먹으면 그동안에 관심이 안 와요. 부모님도 관심을 안 주고 친구들도 관심을 안 줘. 더군다나 남자들이 관심을 안 줘요. 관심을 적게 준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이 그걸 못 견뎌요. 못 견뎌.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유튜브 같은 노처녀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어떻게든 관심 받으려고 받고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느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나이 먹어서도 이 관심 버리지 못하는 거야. 이제 관심이 안 온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관심이 안 온다는 것만 넌 여자가 아니야 이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책 좀 풀어주세요. 이유. 근데 여자들이 그걸 못 받아야 돼. 평생 그렇게 관심을 좀 과도하게 받다가 못 받으니까 못 견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이 먹어서도 관심을 받으려고 안간힘 쓰는 거야, 이게. 이게 멘탈을 안 좋아지게 만들어요. 원래 나이 먹으면 관심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관심을 안 받고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남자고 여자가 차이 그런 거야. 남자는 뭐 잘생기고 뭔가 유명한 사람 아니면 평생토록 관심을 안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관심 안 받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좋아. 골치 아픈 일이 없으니까. 관심 안 받고 사는 것도 익숙한데 여자는 그걸 못 견뎌요. 어릴 때부터 관심을 받는 것이 익숙하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관심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히 바라지다 보니까. 근데 나이 먹으면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지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게 여자들이 그걸 포기를 못해. 포기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 개념 바꾸려면요 그냥 여자를 안 봐주면 됩니다. 일본처럼 가면 돼. 일본 여자들이 바뀐 가장 큰 이유가 초신남들이 진짜 기를 쓰고 관심을 안 줬어요. 그냥 여자로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초신남, 우리나라 초신남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더 독해. 일본의 남자들은 지금도 그런데 한참 심할 때는요, 그냥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 네, 그냥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런 관심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자들이 고립이 되는 거야, 이게. 그동안 당연하게 뭔가 이제 남자들이 대시하고 가까이 왔는데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일본 남자를 안 해주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 그 상태에 나이 먹으면서 거기다가 여자들이 커리어도 못 쌓았어. 그러다 보니까 막힌 세대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결혼 못하고 나이가 차분이니까 답이 없어. 지금 어린 친구들이 그걸 본단 말이야. 그걸 보니까 아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도 못 받는데 결혼 못하면 정말 추하게 사는가 보다. 아 그러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일정 이상 나이 찼으면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 네, 나가지 말라고 해. 근데 이분은 나갔어요. 나이 선녀들 나갔습니다. 나간 것 자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 정도 먹었는데 한시 간다. 그럼 아니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정도 갔을 때 한시 갔으면 안 만났어야죠. 안 만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도 세 번까지 만났던 게 뭐냐. 이분도 약간 좀 이 여자한테 어느 정도 먹혔다는 거예요. 싹수가 덜한 사람이잖아.
이상하게 여자분들 좀 이런 말 쓰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찬 사람들 중에 굉장히 쪼잔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약간 대놓고 얻어먹겠다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남자들 아셔야 됩니다. 나이 여자 나이가 먹었어도 빈대근성이 더 강해져요. 빈대근성이 오히려 나이 어린 여자 만나는 게 돈이 적게 듭니다. 진짜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이 어린 여자를 만나면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더라도 그냥 파스타집 가면 돼요. 파스타집 뭐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이 많은 여자 만나면 술집에 가야 돼요. 술집이나 고깃집에 가야 돼요. 옴팡치게 먹거든요, 그분들. 그 전날부터 먹으려고 밥 굶거든요. 남자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뭐 나이 많은 여자하고 만나서 이제 돈 많이 깨이신 분 있죠, 제 방송에. 여자분들 많이 안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붑니다. 아예 그냥 그런 거야. 나이 먹어서 만나겠다고 하면 오늘 이 사람한테 뭐 옹팡쥐 얻어먹지? 나 소고기 먹고 싶은데 소고기 데려갈까? 남자가 내겠지? 웬만하면 남자가 내겠지? 아니 오마카세 맛집 하나 봐놨는데 인스타 맛집 봐놨는데 거기 같이 가자고 할까? 가가지고 남자 톡박 쓰게 만들까?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나이만 여자를 여자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죠, 여러분, 여자분들.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 행동을 한다니까? 아니, 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좀 겸손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월등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하는 이상으로. 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런 사람 만나려고 그래? 저 나이 때문에 면 답이 없다니까? 답이 없어. 만나보니까 알잖아요. 꼭 왜? 꼭 왜 당해보고 깨닫습니까? 당해보고. 어? 안 당해보고 깨닫는 낫잖아. 시간도 벌지 않습니까? 왜 그걸 매운맛을 꼭 보고 나서 아 맵구나. 쓰리구나. 왜 그걸 알려고 그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예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 제가 썰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웬만하면 경험하지 말고 미리 깨달아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경험할 때로 경험하고 나서 데미지 입고 나서 알려고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건데. 아니에요. 만날 필요 없습니다. 저것도 길빵한 겁니다. 전 번거리 한번 부셔야겠다. 봐봐. 아이디는 수입한 분도 많다니까. 주무시고. 아니 저분도 웃긴 거야. 스윗한 분들 왜 이렇게 많아? 자, 나이 먹을 때로 먹었죠. 속물 중에 속물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자가 나이 먹으면 절대 다수는 속물이야, 속물. 남자한테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얻어먹고 이것저것 많이 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 나이 먹으면 더 바라면 안 돼. 왜냐? 그만큼 남자 더 어필을 못 하잖아요. 외모를 어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한테 이렇다 할 장점이 없어요. 어? 외모도 굉장히 좀 떨어지고 거기다가 가입력도 떨어지고 결혼해봤자 남자도 이럴 게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이걸 왜 무지 만나보고 판단하려고 합니까? 만나보고? 아니 사태 파악 안 됩니까 지금? 아 진짜 오늘 좀 약간 물소 같은 분들이 있으면 제가 몽둥이 좀 되겠습니다. 정신 못 차리네 진짜. 이런 물소 분들 때문에 자꾸 나이 많은 여자들이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대단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메탄질을 하는 게 아니라 메탄질을 못하게 방해시켜. 이런 분들이. 삼세모니 아니라 아예 나가면 안 돼. 뭐냐면 더 먹어, 씨. 뭐야, 삼세모니야. 아예 나가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아, 왜 이렇게 좀 약간, 남자들이 왜 이렇게, 특히 저 나이 때 분들이 문제가 많아. 40대 초반. 40대 초반, 저만 때 분들 문제가 많다니까? 뭘 만나고 판단하려고 그래. 요즘에도 보세요. 아예 만나지도 않잖아. 나이 딱 지나가 보니 만나지도 않잖아요. 왜냐? 어? 만나봤자 뻔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낼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소마인드 버려야 된다. 물소마인드. 아니 이제 와서 생각해봐. 이제 와서 나이 먹을 때로 먹었어. 이제 와서 정말 개념이 괜찮은 여자 없어요. 없다니까? 이미 결혼했어, 그런 사람은. 여자 나이 먹을 때로 먹었으면요. 속물 중에 속물이야. 여태까지 다 속물이었잖아, 속물. 아, 그렇잖아요. 다 속물이었잖아. 비싸게 얻어먹으려고 하고, 비싼 대우를 받으려고 하죠. 근데 절대 비싼 대우가 아니잖아요.
하자가 심할 때는 심하고 나이 먹을 때는 먹었고 이렇다 장점도 없어. 근데 왜 남자는 굳이 거기가 나가가지고 물수놓듯 자취하는 거야? 왜 비싼 거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주제넘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노인수가 분명한 거야. 노인수가 뭐냐 하면 남자 괜찮으면 어떻게 결혼까지 작정하고 자욱 걸고, 예, 네. 아니면 만나 주는 척하면서 비싸게 얻어먹구나. 딱 그겁니다. 왜 그거를 꼭 왜 겪어보고 나서 깨달으려고 합니까? 아까도 봐봐, 보스. 세 번까지 만나면, 아니 세 번이 아니라 아예 만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저 나이 때 여자분들도 사실 문제가 많은데 저걸 받아주는 저 스윗한 나이 때 40대 초중반 저분들도 문제가 많아요. 본인도 이거 행동 안 바꾸면 20대 30대분들 욕먹을 겁니다. 왜냐 본인들 같은 행동이 지금 나이도 여자분들 못 바꾸게 만들어요.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괜한 시간 돈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